자, 여러분, 오늘은 7월 12일, 초복이에요. 삼계탕은 제가 죽었다 깨나도 이 생닭을 손질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삼계탕은 안될것 같고, 여름 그리고 초복 더위를 좀 쫓을 음식이 뭐가 있을까 하다가, 마트에서 이걸 발견합니다. 마트 정면에, 짜잔. 그 농가에 가면 수박은 보통 이렇게 바닥에 농가 바닥에 깔려 있잖아요. 근데 애플 수박은 진짜 사과처럼 이렇게 천장에 열려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애플 수박입니다. 이게 수박이야. 짜잔. 큐브야, 이거 수박이야. 신기하지? 수박하고 같은 점은 이 노끈에다가 포장을 해주니까 진짜 약간 수박 사는 느낌이 났고요. 다른 점은 수박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 배나 사과를 쌌던 요 스티로폼에다 이렇게 싸서 주더라고요. 이 애플 수박 먹방을 할수 있었던 것은 우리 동네 마트에서 지금 애플 수박을 세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려 25%를 세일해서 3,730원에 샀어요. 아, 큐브 신기하지? 너도 이거 처음 봤지? 되게 신기하지? 되게 신기하지? 그대. 이거 한번 먹어보자, 먹어보자. 근데 수박을 보통 소리를 잘 듣고 사야 된다는데, 소리 들어볼래요? 잘 익은 거 맞아요, 여러분? 야, 씨. 애플 수박이라고 해서 껍질째 먹지는 못하겠네요? 칼쏙 들어가는데요? 짜잔! 어떻습니까? 아, 그런대로 괜찮아. 일단은 왜 수박 먹으면 껍질 처리하기 되게 힘들잖아요. 근데 이거는 껍질이 얇아가지고 쓰레기, 음식 쓰레기 많이 안 나와서 좋겠다. 저는 수박 다 좋은데 음식 쓰레기 많이 나오는 게 진짜 싫었거든요. 와, 대박. 아, 입맛 따셔짐. 일단 너 저리 가봐. 아, 대박. 속이 알차네요. 껍질이 얇아서 너무 좋아요. 음식물 쓰레기 많이 안 나오는 게 일단 저는 자취생으로서 그런 거 되게 예민해. 이거 여러분, 제가 지금은 칼로 이렇게 자르지만 칼로 자르지 마시고요. 제가 딱 보니까 반쪽 해가지고 숟가락으로 퍼먹으면 이게 그딱 대박일 것 같아요. 칼도 그냥 들어가는 대로 쑥쑥 잘려. 얼마나 잘 익었는지. 껍질 얇은 거 대박. 그죠? 숟가락으로 퍼먹으면 딱 좋겠죠? 그치만 저는, 방송이니까 뭔가 좀 예쁘게 한번 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약간 껍질 부분이 질겨요.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자, 비주얼, 보이기 위한. 여러분, 애플 수박입니다. 대박이죠? 자, 일단 요렇게 하나 해놓고, 저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대박이다, 큐브야, 그지? 오, 잘 익었어. 언니가 먹어볼게, 일단. 맛은 수박 맛이고요. 씨가 좀 보통 수박보다 작아요. 그래서, 따로 씨 뱉을 거 없이 먹다 흘린 거 싫어. 뱉을 거 없이 그냥 삼켜도 될거 같아요. 어렸을 때는 뭐 수박 씨를 먹으면 뭐 뱃속에서 수박이 자란다 이런 얘기 되게 믿었거든요. 개소리예요. 초등학생들, 개소리입니다. 아나님, 애플 수박 얼마인가요? 우리 동네에서는, 4,980원에 팔았고요. 가격. 우리 동네에서는 애플 수박이 4,980원에 팔았고요. 할인해가지고, 25% 할인 가격에. 먹을래?
헐. 큐브가 수박을 좋아한다. 얘는 맞아. 옛날에 이렇게 수박 먹다가 이렇게 수박씨 퇴 뱉어갖고 멀리 뱉기 놀이 같은 거 되게 많이 했잖아요. 오, 큐브! 너도 수박을 좋아하니? 대박! 완전 좋아하네요? 자, 너 그럼 옆에서 이거 먹고 있어. 난 알맹이 먹을게. 너는 껍질 먹어. 고양이가 수박을 잡아줘? 자. 사과 맛이 나거나 혹시 이런 건 기대를 하긴 했는데, 사과 맛은 전혀 나지 않습니다. 수박 손잡이를요, 좌우로 반씩 깎아서 중앙에 손잡이를 만들어 먹으면 편해요. 너무 쬐꼬맣고 그 껍질이 너무 얇아가지고요. 굳이 뭐 손잡이를 만들 필요도 없을 것 같은? 팬텀 오더왕. 애플 수박은 그냥, 제가 딱 보니까, 결론은 그냥 숟가락으로 퍼드십시오. 그게 대박입니다. 이거 자를 필요가 없어요. 반만 딱 쪼개가지고 숟가락으로 딱딱 떠먹으면, 이게 그 수박이, 자취생들은 사실 수박 먹기 되게 힘들거든요. 이게 수박이 1인용이 아니었잖아요, 그동안은. 근데 정말 이건 자취생용 수박이다. 친구가요, 애플 수박이요. 껍질째 먹는 거라고 구라쳐서요. 강냉이 나갈 뻔했어요. 진짜 강냉이 나갑니다. 껍질은 진짜 수박처럼 질겨요. 맛있죠? 아나님, 구멍 3개 뚫어가지고요. 볼링놀이 해도 되겠어요. 엄마한테 등짝 맞아요. 먹을 거 장난친다고. 야, 이거는. 숟가락이 필요, 고만 먹어. 이것도 먹고 있어. 응. 자, 고양아, 잠깐 먹고 있어. 언니 숟가락 갖고 올게. 잠깐 먹고 있어. 아츠님이 888번 안아줘요 포근해요. 묻겠다고요? 888개를 쏟고 그걸 묻어버리겠다고요? 아니 땅에 묻을 게 따로 있지. 뭔 풍선을 묻는데. 요즘 수박도 저기 지붕에 걸리는 세상인데 888개를 묻는다고요? 숟가락으로 떠먹어야지. 아, 이거는 숟가락이 질림. 너도 먹어본다고? 고양이가 수박을 먹지? 사람들이 진짜 번갈아 가면서 뭐 하는 거예요? 남들 초복이라서 보글보글 막 삼계탕 끓이고 막 반계탕 끓이고 막 막 난리 날때 저는 시원하게 수박으로 딱. 너도 한입 달라고? 그럼 고양이가 이렇게 수박을 좋아하지? 노미님.
선생님 어서오세요. 사람과 고양이가 함께하는 먹방. 오늘 퇴근비 들어왔어요. 우리 추 고마워요. 망고님 수박 맞나요? 응. 되게 맛있어서 고양이가 저리 가. 1인 1치킨님 아나사랑 100점. 뭐야. 우와 치킨님 감사합니다. 완벽 그 자체 라발라바 땡큐. 어, 나 수박으로 개인기 할 수 있을 것 같아. 기다려봐. 별로네. 웃는 얼굴. 너도 해봐. 웃어요. 아, 우리 츄 두 개 고맙습니다. 네, 애플 수박 먹방 진행 중입니다. 애플 수박 두 개, 두 개 먹어도 되겠어요. 네, 왜냐면 한 개에 4,980원인데 지금 세일해서 3,730원에 사왔거든요. 아, 우리 아추 900풍 끝! 오예. 합쳐서 천풍이다. 아, 예! 아, 오늘, 오늘자 별풍선. 잘 먹었습니다. 어, 수박 한 통에 3,700원이면 싼 건가? 아나님 혹시 생얼인가요? 아, 실망시켜드려서 죄송한데 최선을 다해 메이크업 한 겁니다. 너무하잖아. 어떻게 저한테 이럴 수가 있죠? 나름 방송 시작하기 전에 1시간 동안 물론 1시간 중에 한 30분은 스마트폰 하면서 놀았지만 그래도 1시간 동안 준비한 건데 제일 궁금해하시는 게 그걸 거예요. 저도 궁금한 게 그거였어요. 사과 맛이 나거나 뭔가 사과와의 유사성이 있거나 전혀 없어요. 그냥 사과와 크기가 좀 비슷하다거나 아니면 나무에 열리는 게 사과와 비슷한 거라서 그런 게 아닐까. 그렇게 맛있죠? 언니 뽀뽀. 어제 일 끝나고 오니까 1시가 넘었어요. 이게 피로 회복을 할 때는 과일을 먹어줘야 됩니다. 이게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피로하진 않지만 과일을 먹고 있어요. 어? 토끼님 단결 깡총 깡총 어서오세요. 아, 우리 푸치펭귄 어서오세요. 오샤. 안녕 여러분 안녕. 그 뭐지? 아 먹자 먹고 개맛있게 드신다고? 오늘 회사에서 삼계탕에 수박 먹었어요. 진짜 음식 실력이 조금 나오죠 이 정도면. 마저 먹어버려야지. 너무 맛있다 이거. 누나 깎아먹는 수박을 퍼주지. 그럴 수도 있겠다. 이게 사과처럼 껍질이 얇으니까 그냥 이렇게 껍질을 이렇게 깎아서 먹어도 되겠다. 아, 그렇구나. 아, 역시 채팅창을 보다 보면 모르는 걸 하나씩 깨닫는다니까? 여러분 혹시 태어난 생년 앞자리가 80년대인 사람들은 이거 어디서 익숙하게 많이 본 장면 아닙니까? 90년대생들은 이거 모를 텐데 80년대생들은 혹시 이거 기억나세요? 음메 기사로 음메 기죽어. 그래갖고 거기서 순학질 여사가 순학질 여사 이렇게 해서 한 번에 먹는
달라고? 뽀뽀해주면. 어이씨, 잘 뽀뽀도 잘하네, 씨. 일자 눈썹. 그래, 맞아. 김미화. 그래. 스리랑 부부. 그래요, 맞아요. 우와, 역시 우리 채팅창은. 아, 연륜이 있어. 아, 역시 통하는 게 있어, 우리가. 그래, 유머 1번지, 맞아! 자, 시청자 퀴즈, 시청자 퀴즈. 거기서 나오는 강아지가 있어요. 이름이 뭐게요? 거기서 나오는 강아지 이름이 뭐게? 거기서 나오는 강아지. 왜? 땡치리 땡. 땡치리는 영구와 땡치리에서 나왔죠. 땡치리 땡. 큰집 사람들은 개콘이고 황구 땡, 백구 땡. 땡치리 아니에요. 땡치리는 영구와 땡치리에서 나왔어요. 수박 반통이 이제 하나밖에 안 남았네? 네로 아니고요. 네로는 그 키 큰 개그맨인데? 키 큰 개그맨이니 무슨 황제 같은 걸로 나와가지고. 강아지 이름 슬빈가요, 임마? 이름 알려줄게. 그래, 최양락이고, 네로는. 그 순학진 여사가 나오는 그 쓰리랑 부부에서 나오는 개 이름은 저의 기억으로는 행구기. 이 제가 하나 또 깨달았는데 이 애플망고랜다. 애플 수박에 좋은 점이 또 있어요. 여러분 그 수박이 남으면 랩을 씌워서 냉장고에 보관하면 막 냉장고에 있는 냄새 다 배고 막 이러잖아요, 수박에. 그리고 두 번째로 수박 먹을 때 막 수박에서 김치 냄새 나고 막. 근데 이 애플 수박은 그럴 필요가 없는 게 크기가 워낙 작아버리니까 그냥 일반 이런 비닐봉투에 수박 반통을, 이거 애플 수박. 제가 얼굴이 그래도 좀 작은 편이거든요. 고양이하고 얼굴 크기가 큰 차이 안 나는데 제 얼굴만 해요. 되게 쬐꼬만 수박입니다. 요렇게. 요렇게 해서 묶으면 보관 끝! 네. 이러면, 네. 냄새 없이. 이러면 그냥 냄새 배는 거 없이 그냥 냉장고에 보관 끝이에요. 대박이죠? 이 애플 수박. 저 같은 자취생에게 딱 좋은 수박입니다. 큐브야. 먹방 잘했습니다 하고 인사해. 잘 먹었습니다.